가을에도 겨울에도 톡톡톡 터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, 네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허정현님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, 네. 조금 전에 우리 채팅창에서 네 이름이 막 노출되는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우리가 전화로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노래 성형을 신청해 주셨는데 예, 어떤 노래를 가지고 성형을 한번 받아볼까요? 네, 요즘 저 옛날 노래가 대세라가지고 영두산의 네. 레즈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. 오, 영두산. 아, 이 노래는 그 미스트롯에서 송가인? 네, 송가인 씨가 이게 또 한번 리메이크를 해서 한번 더 새롭게 또 인식이 되는 그런 노래죠? 네네. 아, 그래요. 자, 우선은 네. 용두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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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정도쯤 네, 높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.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, 일단 한번 해보시죠. 예예. 예. 네. 시작. 용두산아, 용두산아, 더 많은 잔치만 들자. 아, 이 정도. 잘하시는데. 오, 좋습니다.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바로 그냥 쭉 한번 네. 들어볼게요. 자, 제가 반주는 안 들리니까 감안하시고 처음부터 네. 시작하면 끝까지 노래를 그냥 완주합니다. 네, 희님 반갑습니다. 네. 네. 네, 자 그래요. 자, 제가 시작해드릴게요. 네. 네. 194계단에 사랑 심어주어 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지들이로 그 시절 못 잊어 운다 성형이 필요 없을 듯. 글쎄, 네. 네, 이건 뭐 바로 태원입니다, 태원. 그러니까요. 네. 어. 아니, 아, 이 노래를 이렇게 세상에 감정나게 잘 하시는데 이거는 뭐 원래 이 노래 불렀었던 분이 어떤 가수인지 아시죠? 네, 고봉산 선생님이죠. 네, 고봉산 선생님도 이런 맛을 내지를 못했고 또 송가인 씨도 이런 맛을 내지를 못했는데 네. 아주 독특한 맛을 내시네요. 네, 아, 어우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저 깊이 빠져드는 느낌을 주셨어요. 네, 평론이 아주 재미있습니다. 김영현님, 아이고, 돈 꽤나 썼겠구만요. 네, 있구나. 그렇습니다. 네, 자, 이 여현미님께서도 성형 안 하셔도 될 듯. 네, 전부 다 뭐 박수 짝짝짝. 네, 진솔님께서는 아니 어딜 성형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성형 어디 하라고 뭐. 자, 그러면 저명한 네 성형외과 선생님의 네. 네 소견은 어떠신가요? 자, 일단 뭐 완벽합니다. 그런데 네. 아무리 또 완벽한 미인이라 할지라도 그 네. 안에서. 네, 이 우리의 또 이 직업이 네, 작곡가라는 직업이 또 뭐냐면은 이 네, 이 티끌이라도 좀 이렇게 있으면은 네, 터집을 잡는 거잖아. 거기 이렇게 쳐다보면 네, 터집을 잡는 거잖아. 성형 좀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일단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네. 어디를 터집을 좀 잡을까 네, 그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. 자, 용두산아 하나 둘 셋 넷 하이. 용두산아 용두산아
좋습니다.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너만은 변치 말자 하나 끊는 목이 네 한 번 네 변치 말 끊고 알자 두 번 연속 이렇게 끊는 목이 넘어갔잖아요. 이것은 김연아 선수가 네 이게 트리플 악셀 그렇지 네. 바로 그거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의 바로 이 고난도의 기법입니다. 네, 이용도 산하부터 시작. 이용도 산하, 이용도 산하, 정말은 참치만 알죠. 한발 올려 맹세하고. 네 여기도 말하면요 네, 네 잠깐만 어디 거기 어디 지금 태풍이 봅니까? 왜요? 자 한 한발 올려 맹세 네 맹세 여기는 반 꺾는 목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. 한발 올려 맹 그렇지. 생겼어. 네. 오. 그러니까. 아까는 이게 반 꺾는 목이 조금 서운했는데 지금 아주 완벽한 네 재현을 해내죠. 맞습니다. 자, 맹세하고 하도 하고 시작. 맹세하고. 아니 맹세하고. 맹세하고. 하고. 하고 그렇지 이렇게 맹세하고 아니 하고 그냥 맹세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면 하고가 좀 서운하니까 네. 맹세하고 하면은 훨씬 더 좀 깊이가 있죠. 시작 맹세하고 하고 하고 그렇지 두 발 디더 언약 언약 이것도 반 꺾는 뭐 두 발 디더 두 발 디더 언약하고 네 그렇죠 한 계단 한 계단 에이 두 계단 에이 294계단 여기가 참 중요하죠, 그죠? 여기를 정말 우리 허정현님이 정말 노래를 잘 부르신 게 194개 4개 요걸 꺾고 넘어간단 말이죠. 194개 4개 단에 여기는 복부임이 120% 정도죠. 자, 190 시작. 194개 단에 사랑 심어타던 눈사람들이 보고 나만 웃으리고 그 시절 못 잊어 못 잊어 아이고 세상에 미모의 여인 샘트님께서는 이야 기똥차게 넘어가시네 정말로 이 송가인 저리 가버려라 이 아 희님께서는 아예 그냥 송가인 저리 가라 가라 마 이럽니다 지금 네 와 속터나로 우리 네 총감독님께서는 뭐 박수 지금 몇 번이야 지금 짝짝짝짝 저 대충 박았어 선생님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0개 정도. 네. 그냥 반주도 없이 이래 하려니까. 예. 아, 좀 떨리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. 네, 잘하셨습니다. 우리 네. 여현미님은 네 바로 다음번에 허정현님. 아 허정현 참 죄송합니다. 네. 허정현님께서는 김영현님 네,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너무 감동하셨는지 김영현님께서 별풍선 30개를 그대로 바로 주셨습니다. 네. 박수 소리야 30개 아까 그 얘기 푼푼푼 네. 네. 자 그리고 찬사가 쏟아지는데 희님께서는 미스트롯 가서 막 가을공주 참 잘하십니다. 박수 보냅니다. 네. 와 진짜 네. 옥구슬이 떼구르르르르르 여현미님 네. 뭐 채운 러브님께서는 진짜가 나타났다.
그렇습니다. 지금 극찬이 지금 떠나져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, 다음번에 바로 네, 우리 이 노래 주인을 찾습니다. 네, 노래 자랑에 꼭 네.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노래 잘 들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선생님. 네. 와.